그게 여장부를 하나? 제가요?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봤네. 그 여장부를 하죠. 보통 우리가. 그죠? 본인 딱 이렇게 딱 집중해서 보잖아. 힘든 것도 필요 없고. 내 몸이 부서져라. 힘들어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땡. 그래, 그게 좋지. 앞으로 막 크게 걱정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내 지금 형국에서 그냥 늘 힘들어서 늘 이제는 막 너무 막 도 같았어. 성격이 이게 도 아니면 뭐거든 본인이. 좀 그렇게 바뀌었어요. 도 아니 원래 바뀐 게 아니라 원래 그랬나? 원래 본인의 사주에 내 성향과 성격이 도 아니면 뭐였어. 묵직하게 내가 남들 시키면 그냥 말없이 쭉 하고 다 하는데 항상 옆에서 내 옆에 인복이 없다 그래야 되지. 네, 인복이 없어가지고 뭐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도 입을 대. 맞아. 구설과 시비 이런 것들이 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근데 너무 피곤해.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살을 쳐라. 엄마 이거 살치면 된다 그거 아니야. 그냥 아 내 사주팔자가 원래 이렇구나. 다 내리고 살면 돼.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아주 잘 사는 것도 필요 없고 힘든 것도 다 필요 없다.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내만 잘 먹고 잘 살자. 내 마음이 편하면 좋은 거 그래도 그나마 언니가 일부 종사는 안 돼요. 사실 좀 일찍이 뭐 시집을 갔는지 뭘 했는지 뭐 내 새끼 걱정도 지금은 클만큼 컸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하소 이거거든 사실. 그래도 자식이다 보니까 신경은 쓰이겠지만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내 새끼가 어쨌든 따라올 거다라고 엄마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좀 저거 인생이다. 저거 인생이다 하고 엄마 내렸어. 근데 나는 뭐 내려놨는데 이제 좀 나이가 애들이 찼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거 갈게 좀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려놨어. 이제 같이 다 뭐 한 집에 가셔서 하니까 좀 적응하기 좀 갔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한 집에 부딪히고 사니까 힘들어 이제. 자, 뭐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 운세를 이렇게 끌어와서 보잖아. 이번 연도는 이제 다 갔어 엄마 사실. 다 갔으니 운기가 이번 연도도 내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쫓아왔어. 성과 성과도 없고 뭐도 없고 칭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 그냥 무더니 그냥 소처럼 일만 한 것 같아. 네 맞아. 나 힘겨워 죽겠다. 나 솔직히 지쳤어 사실은. 너무 힘들어. 근데 고생한 김에 내년까지만. 내년까지만. 좀 버티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다 기준이만. 그러니. 내년까지만 딱 하니 내가 버티고 있거든랑 그 후년부터 나한테 좋은 일은 온다. 무슨 좋은 일이라고? 꼭 뭐가 완전히 뭐 부귀영화가 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한테 돈을 갖다 줘 이런 로또를 맞는 그런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 속에 화가 울분이 아직까지도 꽉 차 있거든 언니를 보면 이 답답해. 너무 이 가슴 여기에서 여기가 답답하면 뭐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도 위로 토해내든 그렇겠는데 여기에 뭔가 꽉 들어차가지고 내가 말을 하고 살았으면은 화장실 말을 하고 살았으면 진짜 수다쟁이가 됐을 거야. 근데 내가 입을 닫고 그거를 꽉 눌러놔니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에 정체가 되어서 너무나도 어디 말할 것도 없고 어디 터놓을 것도 없고 위로받을 것도 없었다. 근데 언니도 예보면 신줄이 있어요. 어디 가면은 어디 전보로도 다녀봤겠지만 어디 가면 그래도 이런 줄이 있다 어쨌든 가물이 있다 항상 듣는 말이긴 해.
무당을 했으면은 옛날에 했을 정도로 내가 쓰거든 엄마. 뭐 우리나라에 안 빌었던 할매 할배가 어디 있는 거자. 그런 줄은 다 있겠지. 근데 직성이 높아요 본인은. 시 음과 양의 조화를 가지고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음의 기운만 계속 눌러지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야. 좀 양의 기운을 조금 우리가 강압성도 받아봐야 살까인가 봐. 이제 사살 강압성을 받는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몰라도 내년까지만. 내년까지만 좀 고생을 하셔라. 그리고 내년에 뭔가 문서의 운기가 들어오는데 엄마한테는 깨지는 문서야. 그러니 쉽사리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동 변화에 변수도 들어오고 직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어쨌든 내 새끼가 밖을 나가든 나한테는 금전적으로 조금은 나가야 되는 수준이 들어온단 말이야. 똑같은 내 나이대에 띠별에 이렇게 운세를 본다 해도 사주팔자 들어간 거와는 틀려요. 근데 엄마의 그거를 봤을 때 깨지는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 문서가 깨지면서 이동 변화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금전도 된단 말이지. 그게 내년 하반기까지, 상반기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하반기에 자꾸 깨져버리거든. 거기에서 멘탈이 깨지면 엄마가 또 낙담을 하고 또 자존감도 바닥이 되고 그래 돼버리거든. 근데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이양지사 맞을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미리 단돌이 쳐가지고 준비해서 이거 문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동 변화가 들어올 때 꼭 이렇게 어디에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든 나든 좀 의논공론을 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의 주력이 있어서 음과 양의 조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의논공론도 해야 되고 그런 그게 있어. 본인은 뭐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의논공론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좋은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엄마도 빌어 가야 돼. 자꾸 빌어 가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에도 급급하다 보니까 못 빌어 갔거든. 그러니까 소소하게라도 고만 진짜 뭐 2년 되는데 점지가 되면 2년줄 잡아가지고 엄마가 고만 뭐 내가 뭐 꼭 초를 밝혀야 되고 구슬해야 되고 지성을 들여야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변화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생긴단 말이야. 자 우리가 무당이잖아. 그러면 입으로 손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신에게 우리는 죽어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밖에 없어. 다른 말 할 게 뭐 있노 그자. 그렇게 자꾸 본인하고 같이 빌어가야 돼.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기운들이 보호가 되면서 깨지는 것도 엄청 깨져라고 벼락을 탁 때렸는데 보호막이 있다 보면 덜 맞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영적인 조언을 들어가셔야 돼. 엄마 무당할 거 아니잖아. 이제도 그런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전에는 아유 그냥 뭐 귀찮다 이랬는데 이제는 조금 듣고 가셔야 되고 내년 한 해만 잘 견디면 엄마 괜찮다. 1년만 어디든 그럼 문서를 안 잡으면 되겠네. 안 잡아도 되는데 이게 또 복문서가 될 수도 있잖아. 깨진다 해도 다르게 깨지. 자 문서를 잡으려면 우리가 만약에 집을 살락한다. 그러면 돈이 나가야 집이 문서를 잡을까 해가. 근데 사기 맞는 그런 문서를 잡지 말라고 의논공론을 하고 가라는 거잖아. 그치? 이동 변화의 문서가 앞뒤로 상하반기로 다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거를 깨지지 않게끔 보호막을 쳐라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들어왔을 때 의논공론을 할 수 있는 집을 찾아라는 거야 언니한테. 그게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없다 해도 원래 언니는 어디 가도 분명히 일부종사 안 된다 소리가 뭐 2부종사 3부종사까지도 안 된다 할 수도 있어. 고마 이제는 내한테 어떠한 사람의 운기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기인발복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렇게 계속 빌어 가야 돼. 지금은 정체돼 있어. 어떠한 사람이 들어와도 언니는 아우 귀찮아. 내 몸 하나 이거 뭐 건사하는 것도 지금 돼 죽겠는데. 맞아요. 내가 뭐 이걸 맞춰 갖고 산단 말이고 해가 간단 말이고. 지금 현재 심정은 그렇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고마 왜 내 왜 뭐 술 한잔 하면 술 한잔 친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인연의 발복이 돼서 내가 내 배필로 옆에 뭐 콩짝콩짝 사랑하는 거는 아직까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참으셔. 내가 힘들어도 좋아도 고마 무던하게 내년까지만 쭉 밀고 가시고 본인 그 직성에서 올라오는 거 있지. 옛날처럼 원래 내가 도 아니면 뭐 라 했잖아. 본인 원래 상향 끊고 매점을 좀 확실하게 딱 하셔야 돼. 이 정이 많아서 그것도 문제다. 언니들. 외롭다 보니까 한번 정을 주면 조금 그렇다. 쑥 하거든요. 주고. 근데 잘 안 주는데 마음을. 말을 엄마가 많이 하지는 않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입을 닫고 살기는 하는데 한번 내가 입을 털기 시작하면 그 말에 구설이 되고 시비가 되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다물 것 같으면 완전히 다물어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입 다물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 그럼 좋은 인연이 들어오겠네. 내년이 아니라 그 후년에.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지금 나이 말고 내년 그 나이까지만 입 다물고 조심하고 그냥 다 내 거.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뭐 해도 눌리고 있으면 그러면서 내 위로 받을 곳에서 위로 받아서 가시다 보면 내 보호막을 치고 가시다 보면 무조건 이거는 내가 언니한테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나이 내 52세 되잖아. 아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아 엄마. 봤어요. 저요? 네. 어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보고. 예전에 예전에 더 이뻐졌지. 너무 얼굴이 이뻐져갖고 몰라. 안 그래도 너무 얼굴을 좋아하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고마워요. 마음이 편해서 그래. 진짜. 근데 엄마도 다 내리고 나면 지금 그 앙금들 있지. 이것 또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이 앙금도 있는 건 미련 덩어리가 있어서 그렇거든. 다 내리고 나니까 미운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없어? 괜찮아요. 이제 엄마 이제 이게 끝머리까지 왔어. 다 털어놓을 만큼 다 털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셔. 그러니까 뭐든 이제 인간관계도 다 끊었어요. 내가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다 내가 알아서 끊어지더라고. 아내가 막 다 내가 놓으니까 다기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 다 정의되고 모든 게 다 뭐 사람들하고 막 일단 직장 생활부터도 그냥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사람들 다 필요 없다. 엄마 다 필요 없다. 한 해만 더 견뎌라.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다 필요 없다. 내 잘 먹고 잘 산다 소리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바 염원 그거를 쫙 빌어서 올리세요. 그러면 잘 살 거야. 그건 이제 그 방법. 나처럼 변할 거야. 아주 이자라니까. 많이 이뻐졌다면서. 많이 너무 빼졌지. 그때는 얼굴이 너무 폈다. 그때는 빼짝 말라 있을 때 봤을 거야. 얼굴 깔끔했잖아.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냥 몰랐다니까 진짜. 그 유튜브에 댓글 좋게 달아주세요. 아니야 성형을 했나 이러면서. 성형 안 했어요. 성형 안 했어요. 성형을 하고 싶어요. 성형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제 요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으려나? 힘들지만 이동 변화는 이때 있잖아요.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들어가도 처음 들어가더라도 막 내가 마음을 못해. 안정을 못해. 그러니까 뭔가 이동 변화할 때 나한테 맞는지. 원래는 언니 장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언니가 뭔가 모아보세요. 모아보면 조상이 도울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내복 갖고 왔는데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갈 길만 좀 가면 내가 돈을 좀 모겠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클 만큼 컸고 저거가 할수 있는 건데 너무 의지들이 다들 막 바닥이에요. 엄마가 다 해주다 보니까 또 자식 새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해주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 보고 올 때는 때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좋게 좋게 얘기해도 아이들은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아, 내가 우리 엄마를 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이거를 또 되돌아보는 아이들이거든요. 애들은 착한데. 착하고. 그래도 엄마 혼자서 잘 키우고, 아빠가 막 바람도 피고, 애도 미고, 씨가 빠질 놈이라 하거든,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나오지만, 그냥 완전히 떠난 인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의 벌을 받을 거예요.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속에 뜨거운 물, 엄마가 밤새 그 베개에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흘릴 거니까 그거는 엄마가 벌을 안 주고 말을 안 뱉어도 다 벌받게 돼 있더라고요. 풍을 맞아 디디든 드러누워 있든 어디가 아파서 병신이 됐든 그거는 벌을 받더라. 그러니까 살을 안 날려도 알겠죠? 살 날릴 필요도 없고 그살 날려봐야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서 내 가슴 또칠일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가셔. 이제 끝머리까지 잘 왔다. 그러니까 100년 시대에 100세 시대에 우리 반평생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또 웃을 날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상. 맞아요. 근데 뭐 건강하게만 잘 버텨주면 내 몸도 막 엄마가 하만 내리잖아. 그 우울증도 없어진다. 이제 덜 내렸거든. 엄마는 나름 이게 내렸다지만. 팍 이게 욱하는 성격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엄마는 화병인 거지. 올랐다 내려갔다 근데 이게 그 심해. 사 그런 사람들 있는 데서는 이제 그 병은 없어졌는데 내가 혼자서 이제 집에서 욱하는 거야 이제. 혼자서 그러면 자다가도 부들부들 예, 일어나야 맞아요. 되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찬물 울려.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 먹어. 알겠지? 화가 가라앉아. 건강에도 좋고. 알겠죠? 그럼 뭐 다른 건뭐 이제 그만 우세요. 걱정할 거는 없겠지. 괜찮아. 내년은 한 해만 좀잘 버티라 소리 난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언니가, 그러니까 내년 12월이 되면 엄마가 올라가. 근데 엄마 절대 딱한 가지 지금 팍 보이는 게 뭐냐면 싸우지 마. 사람들하고 내년에 관제가 하나가 있거든. 간제? 뭔가 시비 다툼의 끝으로 내가 살짝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살이 돼가지고 내가 확 올라올 때이 살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했으면 좋겠어. 하반기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또좀 보러 와. 그럼 내가 또 일러줄게. 알겠어. 내년 초에 와야 되겠네. 그죠? 와야 되겠네. 공도 좀 드리고, 다시 자꾸 오겠어. 빌어 가셔, 엄마. 진짜 빌어 가가지고 엄마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안 빌어 그래도 계속, 가자. 그래. 이제는 절에다가 뭐 등을 한번 올려놨는데, 몇년 하긴 했는데. 절이랑 여기랑은 또 틀려요. 매일같이 우리 뭐 절도 절 나름대로 염불해주고 뭐 경을 읽어주고 하시지만 우리는 어쨌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본인 애들 초밝히고 다니고 동서사방으로 어쨌든 뛰어다니면서 그 기운을 모아서 본인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정화를 시켜주잖아. 우리가 기도 가는 이유가 뭔데? 맞아, 맞아. 그렇게 또 절은 절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무당집은 무당집대로 그런 그게 있어요, 역할이. 그러면 이렇게 뭐 보시고 이제 내년에 초반에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와서 정확하게 이게 또 인연이다, 그죠? 너무 희한하게. 정확하게 이제 확실하게 물어보겠다. 그런 인연들이 참 많더라. 아니 저번 희한하게. 아니